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빛 공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 전역에 대한 조명 환경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빛 공해는 인간은 물론 생태계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의 빛 공해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빛 공해 위험성과 함께 또빛 공해 저감을 위한 부산시의 대응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환경정책과 김승범 생활환경팀장, 부경대 산학협력단 허성국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빛공해에 대한 이야기로 좀이 시간 꾸려 나가 볼까 합니다. 먼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잠을 못 자겠다, 뭐 민원 넣으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수면 방해가 이 빛공해의 대표적인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빛공해가 무엇인지 기준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빛공해는 인공 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바깥으로 누출되는 빛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입니다. 네네. 빛공해는 인공 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주로 들며 태양이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서는 방사 허용 기준을 정하여 인공 조명의 밝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조명 영역 밖으로 누출되어 빛공해를 유발하는 것을 침입광이라고 하고, 빛공해 방지법에 대해서는 눈부신과 침입광 및 상향광에 대해서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종류로는 지금 말씀드린 침입광 외에 눈부심, 산란광, 군짓된 빛이 있는데, 네. 눈부심은 눈이 순응하고 있는 정도보다 강렬한 빛이 눈에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 장애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현상으로서 특히 운전자에게 일시적인 시각 장애가 일어날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산란광은 상방향으로 누출된 빛이 대기 중의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 산란되면서 하늘의 전체적인 밝기가 밝아지는 그런 현상으로서 자연 상태의 어두운 밤하늘은 육안으로서는 수천 개 별과 은하수가 분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네. 산란광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 은하수도 보이지 않고 육안으로 별과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이 굉장히 한정됩니다. 한국의 빛공해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참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빛공해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짚어주시죠. 예, 우선 저희 빛공해를 사실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그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를 대학기관에 의뢰를 해서 네네. 저희들이 측정한 결과 표준지를 한 367개소를 측정한 결과 용도별로 빛에 대한 기준을 측정해본 결과 공간 조명은 33%, 광고 조명은 37%, 장식 조명 40%, 평균 한 35%라는 빛을 초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실태로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17년도 환경부 주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네. 그거는 또 전체 전국의 허용 기준이 한 45%가 초과된다. 그래서 이 측정 기관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네. 또 저희들이 아까 말한 그 공간 조명은 좀 가로등이라든가 이제 공원 등또 그런 등을 저희들이 보시면 됩니다. 공간 조명은 중구라든가 서구, 동구, 영동, 옛날에 구도심 지역에, 주거 지역에서 골목길에는 그, 저 뭡니까, 저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네. 설치 있는 거에서 침입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광고 조명은 네. 북구라든가 동구, 해운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남구, 서구, 동래구에서 낮은 것도 나타나는데, 남구의 경우는 그 간판 개선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네. 예, 빛공해가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한 가지는 그 장식 조명은 저희가 부산 진구라든가 사, 연제, 금정구 순으로 높은데, 이는 도심의 그 건물이라든가 일약 숙박시설, 과도한 그 빛의, 과도한 또 빛의 변화, 움직임에 따라서 아마 빛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수치는 어쨌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빚 공해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빚 공해가 뭐 인간 또 생태계를 정말 많이 뭐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인간 건강에는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인간 건강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그 잘못 설계되거나 과도한 조명은 그 블룸글레어라고 하는 상태를 유발시킵니다. 네. 블룸글레어는 자동차 전조등을 잠깐 바라본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시각장애를 일으켜 보행자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나 시야 내에 매우 높은 휘도의 물체가 있을 경우 거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눈의 수능 장애, 색상 인식 저하, 대비 인식 능력의 감소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인공조명에 의한 야관 활동의 증가는 현대인들의 생체 리듬 불균형 현상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는 적절한 시간에서 수면과 각성 능력을 저하시키고 신진 대사 과정을 저해합니다. 생체 리듬으로서 약 24시간을 주기로 반복되는 것을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합니다. 네. 서카디안 리듬은 거의 모든 생물체의 생리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리적 과정은 뇌파 패턴, 호르몬 생성, 멜라토닌 분비 조절, 세포 조절과 다양한 생물학적 활동을 포함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의 교란은 불면증, 비만, 당뇨, 우울증 및 조울증, 계절성 정서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빛공해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야간의 빛이 멜라토닌 합성을 억제하며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선암과 같은 질병을 장기간에 걸쳐 유발하는 코티솔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 이은을 교수가 2017년에 빛공해 생활 리듬 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네. 빛공해가 심각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약 24.4% 높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네. 부산의 빛공해 같은 경우는 매년 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또 이런 부산시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그 부산시 그 빛공해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 그 19년도에는 565건으로 전년 대비한 22%가 증가되었고 또 2004년 대비해서는 무려 4.7배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저희가 그 수면 장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생활 불편이라든가 운전자 눈부심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 조명 그 용도별로 보면은 우리가 공간 조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이라든가 공원 등 그다음에 그 민원이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고 네. 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조명, 우리 그다음에 또 저 장식 조명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주택 내 그 침입광을 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번에 그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지정해서 네네네. 앞으로는 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 철저하게 민원 대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조명 관리 환경 관리 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또 정말 오래 전부터 빛공해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아 이런 대책은 좀 마련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공해 관련 뭐 법안이라든지 뭐 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재 마련이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에 그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2019년에 최종 그 개정을 지금 이루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법률이 총 18조, 시행령이 총 8조, 시행규칙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법령안 내용의 중요 내용은 빛공해 방지 계획의 수립, 빛공해 방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다음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빛방사 허용기준의 제정,
그 외에 그 조명기구의 설치 관리 기준,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보고 및 검사, 그리고 과태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그 빛방사 허용 기준은 공간 조명, 광고 조명, 그다음에 그 밖의 조명기구, 장식 조명에 대해서 그 각각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네. 공간 조명에 대해서는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해서 16루스 이하에서 25루스 이하, 그다음에 광고 조명에 대해서는 발광 표면 휘도에 대해서 400칸델라 이하에서부터 1000칸델라 이하까지, 그다음에 장식 조명에 대해서는 평균값과 최대값으로 구분하고 평균값은 25칸델라 제곱미터 이하, 최대값은 300칸델라 퍼 제곱미터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시는 2013년도에 빛공해 방지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19년도에 역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 조명, 광고 조명, 장식 조명에 대한 용어 정의, 조명기구의 범위, 빛공해 방지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빛 환경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빛공해 방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빛방사 허용 기준의 강화 및 그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실시 주기 및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명 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네. 또한 그 자치구로서 해운대구에서도 2011년에 도시조명관리 및 빛공해 방지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빛공해를 어쨌든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들 안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또 궁금합니다. 이게 또 지정을 해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부산시가 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시행을 하면 좀 이런 빛공해로 인한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빛공해 영향평가를 측정한 결과 네. 전체 조명의 한 35%가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네네. 빛공해로 인한 제도적인 그런 마련이 필요하고 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난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해서 그 4월 달에 네. 시민 열람 공고와 또 그 16개 구청의 의견들을 수립하고 또 5월에는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요. 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7월 15일 날 조명 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네네. 그 시행은 1년 후에 21년 7월 15일에 이제 1년간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네. 시행을 할 겁니다. 으흠. 이번 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토지 현황을 기본으로 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 으흠. 뭐 자연녹지하고 보전지역입니다. 제2종은 생산녹지지역이고 3종은 주거지역, 네. 4종은 우리 상업공업지역으로 구분해서 그 빛의 바퀴를 일정부터 해가지고 사정까지 사정으로 이렇게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할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 고시가 이제 시행이 되면 뭐 앞으로 가로등이라든가 간판 또 인구 조명에 대한 또 빛 바퀴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종전에 설치된 그 인구 조명은 그 앞으로의 그 3년간 유예 기간을 줘가지고 네네. 서서히 개선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명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뭐 어둡게 뭐 좀 늦은 시간에 다닐 때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방범상의 이유도 또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이제 그 조명 한계 관리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는 이런 그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또 한계가 생제지 조치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앞으로 이 고시가 이제 제정이 되면 아까 같이 그 수면 장애라든가 생태계 교란 등 과도한 인공 빛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이제 조치가 됩니다. 네네. 쉽게 얘기하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그 뭐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빛을 조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네. 또 지나친 광고라든가 장식 조명은 그 법에서 주어진 한계에서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을 줄인다고 해서
거리가 어둡거나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뭐 수면 장애라든지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빛공해 저감을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제도도 운영 중이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뭐 저감 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 공간 조명과 장식 조명, 광고 조명의 저감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간 조명은 먼저 가로등에 대해서 또 보안등과 공원등에 대해서 각도 조정, 방향 조정 및 자광판 설치 등으로 그 개선을 하거나 네. 설치 장소 조명 영역에 적합한 LED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유한 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늘려서 공간 조도는 높이거나 유지하면서 누출되는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개선 또는 교체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안등, 공원등에 대해서는 후사광을 차단하는 차광장치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침입광의 경우 공간조명기구 정면보다는 후면 방향의 주택 창면으로 빛이 입사되어 발생합니다. 네. 따라서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간조명기구 헤드에 후사광 차단 페인트를 도장하거나 차광장치를 설치하여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저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멸조명의 경우는 전멸조명의 경우 보행자 시선을 유도하여 비전멸조명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전멸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전멸조명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다면 전면기구가 전멸하지 않도록 제어부 조절이 필요하고 네네. 조절 후 휘도 측정을 하여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는 색 변화가 있는 장식 조명의 경우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색 변화 주기를 길게 조절하거나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동영상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식 조명의 경우 디자인 성격을 고려하여 모든 색 변화 조명의 색 변환 주기 조절, 빛의 양 조절, 운영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 조명의 경우 빛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동영상 상영 횟수와 상영 시간 조절로 빛공해를 저감하도록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명을 바꾼다든지 동영상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여러 방안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이런 빛공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우선 빛공해도 뭐 소음과 악취 등과 함께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희 그 공해로 이제 감각 공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빛공해 노출되면은 뭐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결막 출혈이라든가 안구 건조, 뭐 눈 피로감 등의 많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그 조명 빛공해를 줄이는 뭐 제한 사항으로 몇 가지를 들어 줄 수 있는데 네. 우선 그 불필요한 조명 기구를 다 끄고 또 가게 종료 시에 간판 조명 끄기라든가 타이머 작동시키기 또 과도한 전멸, 장식 조명은 자제하고 투과 등이라든가 광고 조명은 사용을 자제하는 또 주변 조명 중에서 상향광을 발생시키는 것을 감시하고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는 두터운 커튼을 쳐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빛공해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빛공해가 뭐 인간 그리고 생태계 정말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 시간 또 이야기 나누면서 확인이 한 번 더 됐는데요. 제도적인 마련도 참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스스로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빛공해 저감 대책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